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쉬었습니다, 하루. 네. 쉬어서 이제 두 분은 어제는 조금 여유로우셨겠어요? 전혀죠. 아니에요? 그냥 또 나와서 뭐 얘기하고. 근데 그 한국에 맞춰갖고 네.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노는 날 놀고 네. 한국 노는 날 놀고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놀아야 되는데. 네, 놀아야 되는데. 아, 이게 네. 그 미국 노는 날은 인정 안 해줘서. 그게 인정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외국의 큰 기업들, 그 다국적 기업들 이런 쪽은 그걸 다룹니다. 아, 정말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에는,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미군들 있죠. 네. 그 우리 보면 그럼 미군들은 다 놀아요. 아, 정말요? 미국 휴일 놀고 한국 휴일. 그럼 김 사장님께 한마디 하세요. 아, 저는 계속 일하는 게 좋습니다. 김지권 최고진 거사.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 이렇게 바로 이제 대세 고개를 네. 숙이게 되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그래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당연히 마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스킵을 네. 하고요. 오늘 뉴욕 증시 관련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볼 주제 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주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미국의 IB들이 그리고 뭐 헤지펀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지금 어떤 종목을 많이 들고 있냐 이거를 오늘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을 처음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키움증권의 영문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여러분들 HTS 심지어는 MTS만 보더라도요, 하루 종일에 리얼타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순매수, 순매도 동향 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체별로 증권사, 뭐, 키움증권에서 많이 산다 팔았다, 아니면 또 다른, 뭐, 증권사 경쟁사도 없지만 경쟁사들의 창구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호가 잔량 그런 것들이 뭐 다섯 호가, 여섯 호까지 쭉 나오거든요. 대기하는 잔량.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미국 주식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다만 미국에서도요,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기관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제가 진짜 돈이 엄청 많아서 수천억 달러가 있다고 해도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기관 투자가들은 국적이랑 상관없이 모든 기관 투자가들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보유 수량을 전부 다 얘기해요. 보유 수량은 결국 기존 수량, 지금 현재 수량뿐만 아니라 증감을 표시해 갖고 딱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감독금융위원회, 미국으로 보면 SEC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45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월마다 이걸 갖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국적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기금도 있을 것이고요. 군인 공제도 있고 수많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만약 해외 주식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들도 45일 이내. 그러니까 45일이를 지금 미국 날짜로 보면 2월 15일이거든요. 45일 된 날이. 그러니까 이 어제랑 오늘까지 해서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Form 13F라고 합니다. Form 13F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간단히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 미국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궁금한 게 어쨌든 분기가 끝난 후 45일이기 때문에 이 45일 동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무조건 지금 기준 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또 샀다 팔았다가 너무 잦지는 않기 때문에 네. 요거 요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IB들의 주요 기관들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을 볼 텐데, 제일 처음에 볼 기관은 바로 우리 이 교수님의 네. 최애 기관이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제가 그래서 객관성을 보여주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 건 사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SA가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네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 아직까지 15일이 몇 시간 남았습니까? 예, 예. 예. 오늘 뭐 지금 한 2시 정도 약간 나오겠죠.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못했고요. 오늘 그다음에 밤에 많이 뉴스로 나오겠네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역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빼고 일단은 불량락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약 3조 달러의 지금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상위 종목에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을 많이 샀고요. 130만 주. 그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IVV는 그 S&P 500을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즈니, 페이팔, 어도비, 컴캐스 같은 기업들을 매수했고요. 매도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에이주 시주,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까지 좀 파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을 팔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NS 관련 기업들, 테슬라 같은 그런 핫한 기업들을 매수한 그런 모습 보니까 역시 운영을 잘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나도 이 종목 내 포트에 있는데 역시 블랙락도 좋은 종목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탑10으로 알아본다면 순위에서 지금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기준인 거죠? 예. 네. 가장 많이 포트에 있는 게 4% 이상 갖고 있는 애플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65%, 아마존이 2.86%,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구글, 존슨앤존슨,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순인데요. 옆에 보시는 맨 끝에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 지분을 가지고 있나? 예. 그러니까 애플의 6.09% 갖고 있으니까 네네. 상당히 많이 보유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이고요. 맞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특히 한국에 있는 50종목과 많이 보유하고 있는 50종목과 거의 흡사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락. 그러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도 대세를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락 봤고요. 이제는 뱅가드 보겠는데 크게 다를까요? 뱅가드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그 인덱스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꼭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상이 매도상 그 매도해갖고 상위에 바깥에 있는 거를 추가한 것만 보면 매수상위한 걸 보면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S&P 500에 새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량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 모건 체이스가 84만 주,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0만 주 들어갔고요. 상대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에이주 시주, 존슨앤존슨, 벅스에서에는 매도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 1위의 주식은 역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건 전부 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냥 거의 다 웬만큼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랭킹에 지금 다섯째로 올라간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두 개가 합의되면 구글이 더 크지만 개별 종목으로 하나 따다 보면 테슬라가 다섯 번째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밖에 존슨앤존슨, 비자, 벅스에서의 순으로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탑10을 제가 지금 비교해봤는데 블랙락과 지금 뱅가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7위까지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운용을 할 때 각 증권사들이나 뭐 기관들이 크게 다른 이견을 갖지 않고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은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곳은 어디죠? 하버드 매니지먼트 하버드에서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요? 예, 제가 일부러 하버드 기금 예,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하버드에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예, 있을까요? 하버드는 못 가봤지만 하버드 기금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네. 제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종목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RPRX 근데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무려 39.988% 갖고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엄청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불과 지난 2분기, 작년 2분기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혹시 어떤 기업인지 보이십니까? 몰라요. 아니 그 플레임 이름을 굉장히 이름이 어렵던데. 아 이거요. 예. 지금 보니까 로열티 뭐 아닙니까? 아, 로열티 예. 파 파머시컬, 예. 뭔가 그러니까 이제, 파머시 이런 예. 느낌인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RPRX, 그 다음에 셀포스닷컴, 네. 마이크로소프트, ABCL, SGMS, 그 다음에 페이스북, 팔로알토, 그 다음에 PRAX, QQQ가 있고요. RVMD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네. 하버드 대학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오 종목에 투자할 때 대부분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오 종목 투자할 때 그냥 허투루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느낌이 뭔가 맞겠죠. 그리고 기금이고. 비중을 엄청 많이 쓰는 예, 예. 데는 뭔가 이유가 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생명공학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 예. 대해서도 예. 뭐 딱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투자 의견도 거의 예. 없고 11월이 끝이에요. 투자 의견도. 제가 한 2년 전에 네. 하버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네. 주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어... 이 친구들 아는 거죠. 뭔가 기술이 있다. 약간 검증된 어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SGMS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갬블링 회사입니다. 갬블링 회사. 그러니까 뭐 그 복권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최근에 갬블링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그쵸.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종목을 잘 피킹하는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이런 관련 계약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가져온 거니까 한 번씩 끝나고 나서 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미주민 초이스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앞서서 확인했었던 RPRX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가 지금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거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규 상장 때부터 매수한 거죠. 아~ 예. 무려 4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예, 갇혀 있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뛰어오르는 건데 제가 네. 보기에는 어떤 무슨 임상이 진행 중이라든지 신약 개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가져간 이유는 다시 얘기했지만 하버드 대학생은 믿는 거죠. 믿고 일분들이 뭐 그렇게 2조 원을 막 쓰지 않을 거니까 한번 믿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분석한 다음에 네. 하면 제가 보기에 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네. 지금 CRM이 2위에 뽑혀 있는데요. 세일즈닷컴도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이 크신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종교에 맞지 않는 하버드 대학생이 많이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뭐 하버드 나왔다고 다 투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서도 예, 그래도 예. 그들의 이제 운영 자금 중에서 2조 원이라는 금액을 그 중에서도 저 거의 40% 가까운 금액을 한 종목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할 예, 수 있겠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또 막 뭘 하실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기금을 환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상당히 종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걸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보시면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차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뭐.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600배라 그랬나요? 800배라 그랬나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기사를 접한 적이 예,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하버드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블랙락이나 뱅가드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도 예, 예.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블랙락 뱅가드도 보는 내내 뭔가 공감이 됐지만 저는 하버드의 이 종목 RPRX가 굉장히 또 신기하면서도 과연 네. 지금 목표 주가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가 47달러 선인데 네. 목표 주가는 최근에 나왔던 게 11월에 나온 네. 목표 주가가 51달러였어요. 다 50달러 초반 수준이에요. 네.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뭐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네. 과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투자를 뭐 당장에 할 건 아니고 일단 예.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정말 몇 개월 그리고 후에 1년 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뭐 증권 방송에서 똑같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담당 PD가 네. 샀어요. 맨 위에 있는 종목을. 그 하버드. 예, 하버드 네. 대학의 1등 종목을 샀는데 한 두 배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냥 가져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말씀드리겠고 네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어떻게 검색해야 나올까요? 혹시 영문으로 할 때?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십니까? 네.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죠? NPS? 그렇게 안 나오고요.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조회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내셔널 펜션 예, 서비스? 예. 그러면 이제 회사가 나오거든요. 그걸 아셔야지만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한번 그 보고서 검색하실 때 그렇게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깨알 정보까지 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그 오늘장은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그럼 살펴봐야 될 부분들 확인해봐야겠죠. 예,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네. 그 CBS 셀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다 보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에티스가 있는데 조에티스 혹시 아십니까? 이게 그 반려견 의약품 만들어서 봤죠? 네. 네, 반려견, 반려묘 포함해서 일반 가축까지 해서 세계 최대의 그 가축 의약품 회사가 네.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네. 파이자에서 스피노프하는 회사. 아, 그렇습니까? 파이자에서 스피노프였고 2014년에 스피노프했죠. 지금 조에티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주가 올라오는 좀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다시 개장을 하는데 과연 그동안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의미 있는 시장이 연출될지 오늘도 지켜보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7일간의 혜택 드리고 네. 있습니다. 7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네. 이 7일 동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제가 보기에 영상을 좀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에 대한 관련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보이는데 장우석의 주간 미주미 핫 이슈가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네. 좋은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 동안에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들어가서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시고 프리미엄 내에 있는 미주미를 시청하시면 볼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어제 오늘까지 해서 문자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자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처럼 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구글 폼에 대한 URL이 나가는 이 URL을 찍으시면 내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받아갖고 내일 아침에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이용하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수요일 매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원래 기존 편성보다 훨씬 더 길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과 이제 의도적으로 확대한 건 아니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확대가 됩니다. 절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드리고 있으니까 미주미 초이스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미 발송해드린 문자메시지에 다시 한번 구글 폼에 궁금한 사항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일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도 방송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석해봤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그 키 포인트는 이거죠 뭐 하버드. RPRX. 아, RPRX. 예, RPRX. 네, 네. 예, 하버드가 40% 그야말로 몰빵한 그런 네.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 예 네. 하시고 아 깜빡했는데요. 네네네. 이걸 검색하는 사이트를 제가 그 말로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Whale Wisdom. Where? 예, Whale. 그러니까 고래죠 고래. 고래. WHALE. WHALD Whale Wisdom. 아, 여기 바로 예. 나오네요. 예, 나오죠. 예. 제가 지금 구글로 예, 검색을 한번, 하고 예. 있어요. Whale Wisdom. 예. 예. 거기서 그 왼쪽에 있는 빈칸에다가 뭐 버크셔에서 치시든 아니면 블랙락을 치시든 여기에요? 예. 예. 저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빈칸 있죠. 박스 왼쪽이요? 거. 왼쪽 위에. 그건 지우시고 가입하라는데요? 아니, 왼쪽 위에. 지금 찍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뭐 국민연금공단 뭐 블랙락 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스타키 검색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BRK라고 한번 쳐보세요. BRK. BRK. 네. 버크셔 해서웨이. 이건 네. 이제 9월 아마 30일자고요. 아직까지 12월 31일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밤 늦게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네. 좀 여러분들 시간 제한다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예. 즐겨 찾게 해두시고 분기별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총괄 좀 말씀 네. 아까 벅스웨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잠시 후에 몇 시간 안에 나올 텐데요. 네네. 벅스웨이 오늘 그 관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발표할 때. 얘네가 시크릿 종목을 하나 얘기를 했어요. 어떤? 종목을 하나 거래가 있었는데 네, 발표 예외를 인정받아갖고 소개를 안 한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게 오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사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게 아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 좀 있는 사람은 디즈니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페이팔이 강력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도 모르고 그 주식이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바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아마 그게 아주 특이한 주식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알겠습니다. 오늘 밤 공개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의 고지알 오늘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